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술을 마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술 마시는 거 좋아하시죠? 하지만 술을 마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역시 문제가 되는 건술 마시고 기분만 좋고 그러면 좋은데, 그 다음에 숙취가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핀란드 연구진들이 숙취 해소법을 또 하나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헛개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헛개 열매, 예, 추출물 이런 것들이 숙취 해소에 좋은 것으로 현재 실제로 지금 그쵸? 과학적으로 알려진 건그 정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또 하나 후보 물질이 또 하나 나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번 우리가 나중에 제가 한번 실험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휴가를 탐닉하며 보내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핀란드의 한 연구진들이 숙취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다. 아, 많은 여행자들이 휴가지에서 현지의 술에 도전해보고 싶어 하지만 길에서 혹은 해변에서 숙취로 인한 구토, 두통,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인지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는 건 결코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 꼭뭐 휴가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혼자 마시더라도 그 다음날 숙취가 있으면 일하는 데 지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롤리플래닛이라는 지금 매체의 그 기사입니다. 그런데 유니버시티 오브 헬싱키, 여기 핀란드 헬싱키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핀란드라고 하는 거, 핀란드 대학, 헬싱키 대학의 새로운 연구 결과는 준필수 아미노산과 엘시스테인 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숙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다. 여러분, 제가 무슨 그거 들어가 보니까, 어디지?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 보니까, 엘시스테인 막 이렇게 팔더라고요. 예, 무슨 뭐, 이렇게 영양제처럼 돼 있는, 그죠? 예. 단일 화학 분자인 엘시스테인은 인간의 몸에서 생성된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이 연구를 위해서 19명의 남성을 모집해서 각자의 몸무게를 기반으로 정한 적정량의 핀란드 보드카. 그죠? 핀란드는 보드카 마시죠? 네. 그래서 코스켄 코르바라고 하는 것과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게 했고요. 그 다음 각 남성들은 위약. 그죠?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이나 600mg 혹은 1200mg이 들어가 있는 엘시스테인이 포함된 알약을 복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연구는 1200mg 알약을 복용한 남성들이 다음날 덜 심각한 두통과 구토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보다 적은 양이 함유된 알약을 먹은 남성들은 전반적으로 불안 증세가 덜했다. 아, 그러니까 제일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엘시스테인이죠. 그 알약을 복용한 남성들이 현저하게, 그렇죠? 덜 심각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알코올 함량이 높은 주류를 마심으로써 오는 숙취나 스트레스 증상일 경우 해소시키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증류주 같은 거 마심으로써 오는 숙취 있잖아요. 좀 위스키 같은 거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 죽죠. 여러분 막그 저기 무슨 보드카 같은 것도 그죠? 엄청나잖아요. 그 알코올 함량이 그죠? 그래서 엘시스테인은 숙취 증상인 구토, 구통, 그다음에 스트레스, 불안 증세를 줄이거나 없애서 다음날 음주의 필요성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엘시스테인의 여러 효과는 독특한 작용을 보이며 알코올 중독의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이 해로운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시스테인이 지금 진짜 저기 숙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금 19명을 대상으로 좀 표본이 작긴 하네요. 어쨌든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현저하게 지금 숙취 감소했다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속는 셈 치고. 예. 그다음에 결과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쵸? 한번 여러분 혹시 약주 좋아하시는 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엘시스테인, 뭐, 이거 먹는다고 뭐 이상해지는 그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부작용이 있거나 한건 아닌 것 같으니까, 예. 뭐 영양제로도 팔더라고요. 예. 그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내일은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예,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